간지러워. 말이야, 아토피는 긁으면 더 심해져. 하지만 간지러운걸요. 여보, 마리 데리고 병원에 가봤어? 나 너무 걱정돼. 병원 가봤죠. 그런데 더 심해진 것 같아. 어떡해. 나 우리 마리 어떡해. 아빠, 저 가슴이 간지러워요. 아빠에 대한 마음이 커지면 커질수록 가슴이 막 두근두근하고 여기가 막 가려운 거 있죠? 저에게도 관심을 좀 가져주세요. 나! 아이, 그건 아토피가 아니잖아. 절로 가. 아, 여보, 아토피는 자연치유가 그렇게 좋대요. 아, 맞아, 맞아. 나도 들은 적 있지. 그래, 우리 아이들을 외알못댁에 맡기는 건 어때? 아이디어. 항아리에 봉인된 귀신, 매맡기. 얘들아, 현장 체험 학습이다 생각하고 시골에서 할머니랑 잘 지내보렴. 그래, 얘들아, 여름방학인데 마음껏 뛰어놀아봐. 아, 그죠? 애들은 걱정 말고 잘 놀자, 왜? 야, 그런데 여기 오니까 어때? 덜 간지러워? 상쾌한 공기를 맡으니까 정말 안 간지러운 것 같은데? 아니, 그죠. 우리 말이 아주 자연이 최고지. 아유, 그래. 우리 할미가 눈을 안 아파, 우리 강아지들을 위해서 맛있는 거 해주려고 하는데 뭐 먹고 싶니? 저 치킨이요. 치킨 먹을래요. 여긴 치킨. 여기 패드지 안 되는지. 할머니, 저 후라이드 치킨 먹고 싶어요. 황금 올리브. 황금 올리브? 알겠어. 그다음에 할머니가 저쪽 가서 닭좀 잡아올게. 뭐 그냥 튀기면 치킨이지 않겠니? 할머니는 다녀올 테니까 저기 잠자리 전혀 있거든. 그걸로 잠자리 잡고 나고 있어요. 너무 닭 자식들을 그냥 하지. 오빠, 저기 나비다. 나비다, 작자. 아, 도망갔잖아. 진짜. 나가 나가. 나비 작자. 나비 잡아. 우리 똥강아지들은 아주 신났구만. 캠니는 홀라이프 치킨 좀 먹여볼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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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비 어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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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나비 여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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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래.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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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있잖아, 여기. 아니, 아니, 나비 있다. 나비 오빠, 여긴 뭐야? 어? 약간 교회 같은데? 이게 무슨 교회야? 절이겠지. 아이, 그거나 그거나. 그나저나, 이 항아리는 뭐지? 뭐긴 뭐야. 마을 사람들이 고추장이나 간장을 담그던 장독대 같은 거겠지. 여기 동네 사람들이 맛을 좀 알잖아. 야, 이제 그냥 집으로 가자. 오빠, 못 들었어? 저 항아리 안에 사람이 있는 것 같아. 꺼내달라 그랬어. 야, 저기 안에 어떻게 사람이 있냐? 살려주세요. 하지만 오빠는 안 들려? 난 안 들리는데?
계세요? 사람이 있으세요? 야! 아무도 없잖아! 장난치지 말고 가자! 내가 태어나줄게! 집에 가서 우리 치킨이나 먹자! 어? 내가 홀라인프 치킨을 어떻게 만드는지 몰라서 그냥 삼계탕에 뜬다. 홀라인프가 아니라 후라이드거든요? 일단 쓰레기나 안 먹어! 어? 난 건줄할 거야! 치킨 해달라고 했잖아요! 에휴, 할머니 저러면 오빠 대신해서 사과드릴게요. 아니요, 할머니가 더 미안했죠.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 진짜 맛있는걸요? 할머니 잘 먹었습니다. 오빠는 제가 데리고 올게요. 오빠! 오빠 어디 간 거야? 힘들게 끓였는지 한 입이라도 먹어보지 생각이 달라질 텐디 말이오. 오빠! 오빠 어디 있는 거야? 만나줄게. 잘라줄게. 어? 마리아! 오빠! 너도 봤지? 나도 무서워서 여기 숨어 있었어. 저거 아까 그거 뭐야? 키가 엄청 크고 발이 엄청 길잖아. 그냥 키 큰 사람이 아닐까? 아부야, 담벼락은 2m는 넘을걸. 저런 키 큰 사람이 어딨어? 2m? 할머니. 할머니. 오빠랑 저랑 밖에 이상한 거 봤어요. 이상한 거? 야, 이 마을에 농구선수 살아요. 키가 엄청 커요. 엥? 농구선수 같이 키 큰 사람은 없는지? 하지만 오빠랑 제가 방금 키가 엄청 큰 여자를 봤어요. 그리고 집 담위로 머리가 불쑥 튀어나오고 팔이 담벼락 위를 지났다고요. 팔이? 언제냐? 예? 언제 그걸 본 거야? 언제 봤어? 방금 10분 전에요. 혹시 그 키 큰 여자가 껴안아줄게 이런 말을 하진 않았니? 했어요. 그 녀석이 정말 풀려난 건가? 에이, 할머니 전화 좀 하고 올게. 여기 있으려. 아이, 스님, 전화 좀 빨리 받아. 왜 이리 안 받는겨? 할머니, 무섭게 왜 그래요? 무슨 일이에요? 우리 강아지들 놀라지 말고 들으려. 우리 마을에 매나기라는 것이 있단다. 그 하지만 우리 마을 신당의 항아리 안에 봉인되어 있었지. 키가 2m에다가 팔이 엄청나게 긴 여자 귀신이야. 이 귀신은 어린아이가 쓰이기 쉽단다. 아니 어떡해요? 저희 그러면 귀신을 씌워버리는 거예요? 그건 아닐 거야. 우리 마을의 신당에 있는 항아리를 연 사람이 아니라면 그래도 괜찮을겨. 만약에 그걸 열어버린다면 귀신의 첫 번째 타켓이 되어 술래 죽어버린단다. 설마 강아지들이 항아리를 열어버린 건 아니지? 사실 제가 이겼어요. 하지만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큰일이구만. 할미가 올 때까지 절대 아무도 못 열어주지 마. 할미가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겠다. 만약에 정말 항아리가 열려있다면 너네는 매너기란 것에 씌어버린 거란다! 할미가 잠깐 신당에 다녀올 테니 내가 올 때까지는 아무한테도 절대 문 열어주지 마렴! 알겠지?
열렬지 않기를 바래야 될 텐데. 항아리가 열려있잖아. 그리고 봉인된 항아리가 깨져있어. 이거 큰일이구먼. 끝. 사부로 동생님, 조은님, 기수님, 메테오님, 사커님, 엘라님, 성경님, 규성님, 고재미씨님, 동해님, 일진치프님, 대영님, 우훈님, 휘정님, 용섭님, 아름님, 재환님, 문채님, 고질라님, 기영등이님, 수정님, 승지세리님, 다솜님, 지혜님, 근정님, 마리오님, 변신의 고양이님, 소영님, 킹킹이님, 여서지오님, 황관님, 전국여행자님, 강아리님, 정원님, 마시오님, 정민님, 노예님, 태오님, 백현님, 미니코님, 로즈님, 유에드님, 쾌준님, 진아님, 지현님, 리핑님, 선희님, 지윤님, 장태평님, 지은님, 노다사용주님, 유범님, 퍼파님, 우왕님, 정우님.